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TV입니다. 2021년 3월 18일 간추린 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국 정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대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 철도청이 운행 중단에 들어간 장거리 열차 24개 노선의 운행을 순차적으로 재개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태국 국도에서 적용되는 새롭게 조정된 속도 제한 법규가 발효되었습니다. 방콕 방케구 시장에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발생해 다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푸켓에서 외국인 여행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샌드박스 모델을 시험 도입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관광객이 격감하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태국에서는 입국자에게 의무로 되어 있는 14일간의 격리를 일반 호텔 외에도 고급 빌라와 요트, 골프장 등에서 의무 격리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 정부가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여행객 입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국 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격리 여부 등 대응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주 중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의 부대변인 아피사마이 씨가 발표한 것으로 태국이 격리 없이 외국인의 입국을 인정하는 이른바 백신 여권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세계적인 공통기준이 필요하며 WHO 등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태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해당 증서는 미래의 백신 여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태국 정부가 준비 중인 3단계 규제 완화 조치 중 최종 3단계인데요. 1단계에서는 오는 4월 1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입국자에 대해 격리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것을 적용할 것입니다. 태국 국철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승객 감소에 따라 운행을 중지하고 있던 장거리 열차 24개 노선, 관광 열차 6개 노선의 운행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운행이 재개되는 대상 열차 및 운행 개시 일자를 각각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남부 노선입니다. 방콕과 수라탄이 그리고 방콕을 왕복하는 특급 열차는 3월 13일 그리고 3월 14일 그리고 4월 9일에 재개됩니다. 그리고 방콕, 하기아이, 방콕 간 왕복하는 특급 열차는 3월 26일 그리고 3월 27일에 재개통됩니다. 방콕과 뜨랑 그리고 방콕 간을 왕복한 열차는 4월 9일에 재개되고요. 그리고 하디아이와 숭하이꼴록 그리고 하디아이 간을 왕복하는 폐송열차는 4월 9일에 재개됩니다. 그 다음 북부 노선입니다. 방콕과 덴차이 간을 왕복하는 폐송열차는 4월 9일 그리고 방콕과 치앙마이 간의 왕복 폐송열차도 4월 9일 재개통됩니다. 그 다음 동북부 노선입니다. 방콕과 넝카이 간을 왕복 운행하는 특급열차는 4월 9일에 재개통되고요. 방콕과 우번 라차타니 간을 왕복하는 특급열차도 4월 9일 재개됩니다. 그리고 주말에 한정돼서 운행하는 관광열차는 3월 13일에 재개통했습니다. 방콕과 남똑간 노선, 그리고 방콕과 수원선 프리디팟 노선, 방콕과 반푸르따루왕 노선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태국 철도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당분간은 승차권 판매량을 각 열차 모두 총 좌석의 5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국도에 대한 새로운 속도 제한이 정부 관보에 실려 정식으로 발효되었다고 현지 언론 매체 푸짓간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7인승 이하 승용차는 중앙 분리대가 있는 4차선 이상, 편도 2차선 이상이며 유턴이 없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해당 국도에서 최고 시속 90km에서 120km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100이랑 400cc 이상 대형 오토바이의 최고 주행속도는 110km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차량별 최고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7인승 이하의 승용차 최고 속도 120km까지 주행 가능합니다. 모터웨이 1차선의 최소 속도는 100km까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차량은 최고 속도 10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16인승 이상 또는 자체 중량이 2200km 이상의 트럭은 최고 속도 9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 이륜차는 최고 속도가 80km까지 있고요. 400cc 이상의 대형 오토바이는 최고 속도 110km까지입니다. 스쿨버스는 최고 속도 80km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견인차, 4륜 소형차, 3륜차, 뚝뚝 등이 되겠죠. 최고 속도 65km까지입니다. 그 밖에 트랙터, 로드롤러, 농사 차량은 최고 속도 45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한 속도를 도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점점 속도 제한을 보수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국과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방콕 방케고 시장에서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발생해 다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급증해 170명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156명이 국내 감염자였으며 도별 집계에서 방콕이 93명이었고 이 중 90명이 시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콕시청은 방콕 방케구에 있는 시장에서 다수의 코로나19 양성자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하고 2월 20일부터 3월 13일 사이에 이 지역 6개의 시장을 방문한 사람은 즉시 방콕 시내 BKK COVID-19 웹사이트를 방문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개의 시장은 화면에 표기되는 곳들이니 태국에 계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 피파 씨는 오는 3월 19일에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해 샌드박스 모델을 푸켓에서 시험 운영하겠다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파 장관은 샌드박스 모델은 트래블 버블과 유사한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두 나라에서 서로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푸켓에서 샌드박스 모델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그 이전에 푸켓 주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45만 명을 위한 약 90만 회분의 백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샌드박스 모델의 대상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푸켓에서 시범 운영을 마친 후에는 끄라비와 팡하에서 샌드박스 모델을 시작할 전망입니다.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은 오는 10월 1일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전면적인 태국 개방을 목표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 여행자 유치 방안을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에 제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관광객이 격감하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태국에서는 입국자에게 의무로 되어 있는 14일간의 격리를 일반 호텔 외에도 고급 빌라와 요트, 골프장 등에서 의무 격리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태국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격리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여 많은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한 묘책입니다. 태국에서는 이미 골프 플레이를 즐기며 격리 기간을 보낼 수 있는 골프 격리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그 시범 케이스로 한국에서 41명이 지난 2월 18일 태국에 도착해 14일간의 격리 기간을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검역 기간 동안 호텔 부지 내에 있는 식당, 수영장, 전용 해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빌라 격리로는 지난 2월 21일 인도네시아에서 58명이 들어와 푸켓의 초특급 럭셔리 리조트 스리파나에서 격리가 지난 3월 8일 끝나 자유롭게 태국을 여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빌라 격리는 첫 5일간은 개인실에서 보내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호텔 내 레스토랑과 해변, 피트니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푸켓 동쪽 해안에는 태국 도착 후 소형 유람선이나 요트 등에서 2주간 격리하는 요트 격리가 진행 중입니다. 태국 정부가 지난해 10월경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입국 후 의무 격리 방법으로 도입한 것으로 요트 격리가 실시된 이래 77척으로 144명이 격리를 마쳤으며 현재도 3척에서 19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여행자는 약 2주간 호텔 격리 대신 요트와 소형 크루즈 선 내에서 보내는 것으로 격리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트 격리는 디지털 경제진흥공사와 태국의 최대 통신기업 AIS, 태국 요트사업협회 등이 손을 잡고 도입한 것으로 관광객 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는 태국의 인기휴양지 푸켓에서 시범적으로 요트 여행객의 수용을 시작했습니다. PCR 검사가 음성인 경우 체온과 혈압 등 이용자의 건강상태 확인과 GPS에 의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손목밴드 상시 착용을 조건으로 선내 숙박하는 형태로 격리를 인정합니다. 손목밴드 개발사에 따르면 반경 10km까지 통신이 가능하며 SOS 발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태국은 그 밖에도 격리시설인 자신의 방에서 3일간 지낸 후 음성 결과가 나오면 한정된 지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한 지역 격리 옵션도 곧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태국은 국내 총 생산 약 15%에서 20% 이르는 비중을 관광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데요.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3,990만 명에서 2020년에는 670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태국 정부 관광청은 올해도 65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리아시아TV에서 준비한 태국 소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주말까지 태국 언론사들이 보도한 소식들 중
태국 입국 시 격리 방법과 여행객 유치 방안, 외국인 개방 계획 등에 대한 내용 위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태국은 올해에도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거의 괴멸되다시피 한 경제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외국인 여행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백신 여권 제도, 격리기간 단축 방안 등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백신 여권 제도를 도입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이자 골프 격리, 빌라 격리, 요트 격리, 지역 격리 등 다양한 형태의 격리 검역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격리 검역 과정 자체를 휴양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격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격리 검역 과정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당장 여행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첫 시작을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장 태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관광 목적보다는 태국에 있는 가족과의 재회,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 등등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렇게 태국으로 개인 사정으로 꼭 다녀오셔야 하는 분들께 다양한 옵션의 격리 제도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국 정부에서 발표한 목표 시점대로 이르면 7월 또는 10월경에는 대대적으로 국경 개방이 이루어져 태국에 다녀오셔야 하는 분들의 고충과 불편이 꼭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코리나시아TV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